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부활의 주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선포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심겨져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7장 찬송가 17장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셨네.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교독문 50번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항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찬송가 161장 함께 찬송합니다.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와 사랑의 주님, 부활주일을 보내고 세상 속에 살다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아 이곳에 나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지만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신앙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우선되어 또다시 죄를 지으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 없음을, 연약한 존재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의 마음에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교회를 찾는 자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담대한 신앙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생명이신 주님을 힘차게 외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선교를 위해 떠난 김혜명, 김지향 선교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정착을 잘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를 위해 그곳으로 떠난 그들에게 우리 교회와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데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들을 통해 믿지 않는 그곳에 그들이 죽음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며칠 있으면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당권과 이득에만 눈먼 사람들이 아니라 이 나라와 국민을 섬기는 참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보는 눈을 주셔서 올바른 투표를 통해 이 나라가 진정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위에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저희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도 저희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도 주님이 허락하신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 중창단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저들의 몸을 들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할 때마다 하늘의 보화가 넘쳐나 주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부활 후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주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김으로 평강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원하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가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공동체 동역장님들은 4월 모임 계획을 세워주시고 1부와 2부 예배 후 성가대석에서 모임을 합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간 2024년 대신방이 있습니다. 개별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고 은혜 충만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 수요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주인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주권을 잃게 됩니다. 선거에 모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10일 공동체에서 합니다. 대회 소식입니다. 익산로의 남신도의 회장단 회의가 10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익산성에서 있습니다. 익산로의 교회와 사역위원회 역사탐방이 15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 배산체육공원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수요일까지 10일 수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이경택 성도님, 우청희 성도님, 김동일 집사님, 윤순자 권사님,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다 함께 찬송가 426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찬송가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비밀사원이 눈보다 높이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전영희 목사님 감사의물을 드립니다. 최인범 신정미 집사님 감사의물, 강화승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3월 한 달 지키신 하나님 감사, 김옥수 권사님, 홍성림 권사님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남궁선희 집사님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옵소서. 강화체 전능하신 주님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김창섭 집사님 삶을 허락하시고 형통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박영래 집사님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것에도 함께하여 건강을 주옵소서. 무명으로 감사함을 주님은에 감사. 김명정 목사님, 김명미 최은경 집사님 여행하는 동안 건강하고 안전하게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연호 이화자 권사님 남편 태어나게 됨을 감사합니다. 박화자 조병선 이윤자 권사님 선교예물 부활절 예물 나인주 집사님 일천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의 도움을 보며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주의 도우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그 은혜를 따라 감사로 응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여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평생을 사는 동안 주님이 우리의 능력되어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함께 하셨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기억하건대 주님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 일터가 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지는 예물들을 받아 주옵소서. 십일조와 주정예물과 주일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기억한 영혼들을 붙드사 이 땅에서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비밀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와 능력 안에 살게 하옵소서. 주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건강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나니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사 회복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기뻐 찬양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향한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사 건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장성한 자녀들의 가정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이룰 가정 위에 복주사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선교의 물과 일천번째 물을 드리나니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고백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체험되게 하옵소서. 갈급한 심령 심령마다 은혜의 단비를 부으사 주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 설교는 눈으로 듣는 겁니다. 아, 눈으로 들어야 하는 이유는, 저도 지금 아침에 나와서 사실 예배 나오기 전에 가능하면 토요일 날은 다른 생각하지 않고 조용히 예배를 준비하느라고 마음도 모으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나오면 나와서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다스리고요. 그리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설교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아침에 제가 나와 앉았는데 마음이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찬송을 하면서도 다른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럴진데 한 주간을 바쁘게 살았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분을 예배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불가능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자꾸 우리 안에 분주함 때문에 다른 데로 마음이 가고 그리고 생각이 다른 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시간에 저와 눈을 마주치며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를 기대하며 예배하게 될 때 영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마음에 담을 수 있게 되고요.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 역사하게 될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될 거예요. 나를 돌아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습관을 따라 살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의식하고 기억하며 예배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설교는 눈으로 듣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저와 눈을 마주치면서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마음에 담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남은 삶의 삶을 인도해 가게 될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 위나라의 방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태자와 함께 조나라의 볼모로 잡혀가게 되었는데요. 강화 조약을 맺고 그 증표로 왕자들을 서로 교환하기로 한 겁니다. 해왕은 믿음직스러운 신하였던 방총에게 태자를 수행해서 잘 돌보아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는데요. 방총이 나와서 왕에게 인사하며 그리고 묻습니다. 전하, 만약 누군가가 지금
저잣거리에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말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요. 왕이 대답합니다. 호랑이가 어떻게 시장통에 나타난단 말인가? 믿을 수 없네. 그래요. 다른 한 사람이 더 나와서 똑같은 말을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두 사람이 한다고 해서 내가 그걸 어찌 믿겠는가? 그래요. 그때 방청이 한 번 더 여쭙니다. 전하, 한 사람이 더 나와서 똑같은 말을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의 얼굴이 고민이 역력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된다면 아마 믿을 것 같네. 세 사람이 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건 진실한 말이 아닐까? 그래요. 해왕의 말을 들은 방충은 간곡한 마음으로 간청합니다. 전하, 저잣거리에는 시장통에는 호랑이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 사람이 같은 말을 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제가 떠나면 사람들이 소인에 대한 중상모략과 모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믿지 마옵소서. 왕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거짓 모함에 현혹된 해왕은 방충을 오해했고요. 결국 그는 조국에 돌아오지 못한 채 조나라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유래된 고사가 삼인성호입니다. 세 사람이면,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증언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을 가리켜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셨다는 뜻이죠. 자, 우리가 증인이라면, 신실한 증언자라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보고 들은 것만 이야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위험이 있다고 해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사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시작해 보면 누가복음 24장 4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고 고난이 따를 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하다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돼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으면 그 능력으로 넉넉히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요. 상황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볼 수 있게 되어 죽음의 자리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기필코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그들을 사람들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도망칠 수 없어서 죽임을 당했나요?
성령 충만한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영광스럽게 그를 맞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그의 모습만 보았지만, 그러나 스데반은 그 상황에서도 죽음 너머에서 나를 기쁘게 맞이하실 주님을 보았고요. 그뿐 아니라 성령의 사람 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안 됐다고, 불쌍하다고만 보았는데, 그런데 누가는 천사처럼 얼굴이 광채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의 삶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흩어져 숨어야지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그들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를 세웠고요. 그래서 복음이 들불처럼 번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사도행전의 결론은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결론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꾸 큰 어려움들을 만날 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냐고, 왜 이렇게 내게는 어려움만 있느냐고, 빨리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면 좋겠다고 그것만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그 문제에 빠져버리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그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고 준비되어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며 살기에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결론은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증인되어 살 때에 그의 삶에 박해와 환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박해와 환란은 있으나 성령의 사람들은 그걸 딛고 오히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환란과 박해가 있으면 사람들은 숨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은 흩어져서 들불처럼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것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 가능했고요. 성령 충만한 그들의 온전한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믿기 어려운 이 사실을 삶으로 증언함으로, 목숨을 내어놓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와 능력이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바벨론은요, 전국을 120명의 장관들이 다스립니다. 그리고 120명의 장관들을 3명의 총리들이 다스립니다. 물론 이 바벨론은 후에 페르시아 제국으로 통합되게 되고, 이 페르시아에서 성장한 다니엘은 이제 그 세 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무슨 재주가 많아서 능력이 좋아서 된 것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곳에 세우신 거죠. 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곳에 세워진 다니엘은 왕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이 다니엘이 가시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본도 없는 녀석이, 식민지에서 태어나 식민지 백성으로 포로로 끌려온 놈이 이 나라의 왕 밑에 적어도 재상이 되어 그 자기 백성들을 통치한다는 것을 두고 보기 어려운 거죠.
눈에 가시 같은 거죠. 자, 그뿐 아니라 왕은 그를 총애해서 세 명의 총리 중에 으뜸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페르시아의 총리로 세우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를 앉힌 것은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증인의 삶을 살도록 그곳에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 겸손하기가 쉬울까요?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산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작고 큰 어려움들은 우리 인격을 새롭게 하고 우리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유혹에도 견딜 수 있는 내적인 힘들을 키우는 시간이 된다면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반드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리에 앉히실 거예요. 다니엘은 16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궁중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60년 이상 공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최고의 권세를 누리면서도 아무런 부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흠잡힐 만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여러분, 포로로 왔지만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는요, 이 식민지 백성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관료로 쓰기 위하여 그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그리고 권력을 줍니다. 자,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자리에 오르면요, 나의 실력과 재능을 자랑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만 노력해. 그런데 다니엘은 이때에도 신앙을 지켜갔어요. 이 기회에 자기의 내면을 가꾸는 일에 관심했어요.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합니다. 기름기 많은 고기와 그리고 함께 먹는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는 채식을 합니다. 술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시기 전에 적어도 그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그 유혹을 떨쳐낼 만한 믿음의 실력을 키웠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사람들이 볼 때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에도 흠결 없는 삶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적어도 60년 이상 최고의 자리에 있었지만 유혹을 단호히 물리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흠을 잡고자 했지만 흠 잡히지 않는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것이 증인의 삶이죠. 그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기 9절과 10절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이 다니엘을 시기한 페르시아의 관료들이 그를 끌어내리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온 삶에 부정한 것이 있지 않나, 비리가 있지 않나 해가지고 그걸 낱낱이 들춥니다. 세세하게 들춥니다. 여러분, 장관 청문회에 나온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죠? 본인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왜요? 오래전 일이니까요. 20년 전, 30년 전 일이니까 자기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청문회장에 나온 장관 후보자들의 20년 전, 30년 전 기록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그걸로 그를 공격해요. 기억조차 없어요. 다 들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장관 자리에 부름을 받았으나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는 정말 많이 보지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의 삶을 뒤졌지만 부정과 비리로는 그를 끌어낼 수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된 거예요. 이걸 알게 된 페르시아의 관료들은 왕을 부추겨 악법을 만듭니다.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 법을 어기면 지휘관을 막론하고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는 겁니다. 왕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왕은 그 법을 받아들이지만 실상은 그 법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악법입니다. 다니엘이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알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생각 같으면 일단 제가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으로 그들을 맞서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 같으면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기도하는 걸 그래서 쉴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는데 그 창문을 닫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안 보이게 하루 세 번 하던 것 한 번으로 줄일 것 같아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서서 아닌 척하고 속으로만 기도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움직이고 부정적인 반응들을 쏟아내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을 주느냐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나쁜 일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도 나쁜 일은 없습니다. 그 일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은 좋은 일도 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다 가치가 중립입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일은 나쁜 일이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낙방하는 것 나쁜 일입니까? 목적한 일을 이루지 못한 것뿐이지 그 일이 나쁜 일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낙방해서 더 잘 될 수 있잖아요. 문제는 내가 나쁘다고 낙인을 찍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은 다 나쁜 일이 되고 마는 거죠. 자,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태도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사함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실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당장 지금 나를 겨냥해서 올무를 놓은 거예요. 잘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함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실력이 있었다는 거죠.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왜요? 여러분, 이때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게 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으로 경험하게 되잖아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지금 나를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잖아요. 감사하는 다니엘은 분명 오늘 우리와는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살게 하는 힘, 그게 뭘까요? 다니엘로 하여금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정직하고 반듯하게 살게 한 것,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키고 감사하며 살게 한 것, 그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 다니엘서 6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사실은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번역은 사실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전혀 뜻이 다른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다니엘이 특별한 재주를 가졌다는 의미로 읽혀집니다. 신통력이 있었다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다니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그런 신통력이 없잖아요. 그런 특별한 재주가 없잖아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셨다,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믿음으로 보는 대로 살았다.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 양심을 지킬 수 있었고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 그 상황에서도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죄 없는 나를 그렇게 모함하는 그들을 향하여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는 것이 다른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혜인 수녀님이 쓰신 내게 이런 삶을 살게 해주소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약할 때 자기를 알고 힘을 기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과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소서. 사리를 판단할 때 고집으로 인하여 판단을 흐리지 않게 하고 생각하고 이해하여 사심이 없는 판단을 하며 또한 평탄하고 안이한 길만이 삶의 전부라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고난에 직면할 때 분투 노력할 줄 알며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소서. 마음을 항상 깨끗이 하고 목표는 높이 설정하되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알며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에 더하여 삶을 엄숙하게 살아감은 물론 유머를 알고 삶을 즐길 줄 알게 하소서. 자기 자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여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먼 훗날 내 인생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누구나 이런 꿈을, 이런 삶을 꿈꾸지요. 그런데 그게 잘 되던가요? 노력은 하지만 어렵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시야는 좁아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반경도 좁아집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그것은 다 과거의 것들입니다. 이것으로 급변하는 오늘 이 시대를 판단하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것으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같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옛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 시대에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러므로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나이가 들어가면서 과거의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으로 오늘 급변하는 세상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옳다 그르다 판단하며 살고자 합니다. 결국 그것이 어리석음인데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여기게 되니까 세대 간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하지만 그런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의 노래는 허상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냥 우리의 바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런 것 아닙니다. 이 시는 기도문입니다. 기도문의 형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기도하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삶은 나의 노력이나 재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고자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온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힘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을 통해 볼 때 제 인생에 몇 번의 결정적 변화의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옛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나 스스로 극복해 보려고 무진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을 때 비로소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과거의 나를 발목 잡고 있는 옛 습관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신명기를 읽을 때마다 커다란 감동을 받습니다. 신명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오늘 요단강을 건너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들이 강하다는 말은 우리가 약하다는 말이지요. 약한 군대가 어떻게 강한 군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얼마나 강한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철옹성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고 패한 적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입니다. 체구가 크고 힘이 센 거인들입니다. 그들을 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얼마나 기가 질렸으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강력한 성을 가지고 있고 무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가라는 거예요. 그들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해보나 마나한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봤지만 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잖아요. 그 한계에 갇혀 살잖아요.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과거에 살아왔던 방식대로 오늘을 살고 있고 오늘을 사는 것처럼 내일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100년을 더 산다고 해도 우리의 삶의 변화는 없잖아요. 알아요. 과거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강력한 오늘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거의 옛 습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땅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은혜 삶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길 만한 힘이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너는 알라. 이 말은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나서면 내가 앞장서서 그들을 거꾸로 뜨려 너희들 앞에 무릎 꿇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이제 그걸 나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했지만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술에 사로잡혀 종노릇하며 살고 욕심에 사로잡혀 종노릇하며 살고 과거에 사로잡혀 살고 있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며 살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나 스스로 불편하고 삶이 자유롭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새 삶을 약속하셨으니 나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한 걸음 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거꾸로 뜨려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시겠다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면 그곳에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걸 보기 위하여 그 승리를 믿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거죠.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겁니다. 미국의 위대한 흑인 가수 롤랜드 헤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일화입니다. 이분은 노예 아들로 태어났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주인 백인 노파는 그의 가족들을 학대했고 짐승처럼 부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으로 고통을 이겼고요. 음악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콘서트에서 인기를 얻은 그는 상당한 돈을 벌었습니다. 성공한 그가 자신의 고향인 알라바마를 찾았을 때 그의 주인 노파는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가산을 모두 탕진했고 끼니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에게 했던 일들을 생각한다면 욕이라도 해주고 침이라도 뱉었을 겁니다. 그런데 롤랜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전부 그 노파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녀에 대한 미움이 녹아버렸습니다. 미움이 녹아버리자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녀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지 않고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 충만하여 이 시대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는 겁니다.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부활을 믿기 어렵죠.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로 믿어지게 하시고요. 그게 믿어질 때 우리의 삶에는요 흔들릴 수 없는 확고한 삶의 기둥이 세워지고요. 그 기둥을 붙잡고 살게 될 때 우리는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성공적인 삶에서 위대한 삶으로 변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니다. 성령이 여임하소서. 성령이 여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 내려 날 흠뻑 접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 우리 박수면 찬양할까요?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 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 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 한계를 여러분은 갇혀 살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넘어설 것입니까? 넘어서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남은 삶은 과거에 머물러 살게 될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나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부활의 증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하여 이제는 하나님과 은밀한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하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약속하신 것이니까 구하여 받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금까지 교회를 출입하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주간을 보냈고 수없이 많은 부활절을 맞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혀 있음을 기억합니다. 한치도 넘어서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 이제는 나의 과거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덧입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위로부터 부어질 약속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부활의 증인되어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